아니야도 오래 가는 게 지금 보면 이거 이중 화분이죠. 밑에 흙이 있어요. 여기 지금 가자니아 있단 말이에요. 올게 터키도 제가 이제 꽃들을 많이 살렸는데, 네, 그 비결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중 화분 식으로 다 거의 좀 애매하게 키우기 좀 그런 거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. 1일초가 자기 집에 가려고 그러길래 제가 얼렁 여기 삽목판 만들려는 이중 그거에다가 올려놨더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. 네, 저같이 초보분들 적극 추천합니다. 조금 귀찮긴 귀찮은데 뭐 화분 죽잖아요.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그 위에다 올려놓으세요. 쭉 가득 있는 거확 쳐냈죠?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? 다시 채우고 있죠? 네. 상태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? 확 쳐내버리세요. 저는 분명히 흙진주를 산게 아니고, 여기 겹 페트니아. 굉장히 가격 저렴하게, 그때 거의 뭐, 3개 만 원 주고 살 때, 예. 저렴하게 데려왔죠. 근데 흙진주가 비싸다는 건 아시잖아요. 근데 지금 여기 화분이 흙진주로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. 흙진주가 의외로 생명력이 강하네요. 예, 겹 페추니아보다 생명력이 월등하게 흙진주가 강합니다. 저는 돈을 벌었는 거죠. 왜냐면 지금 이 흙진주가 얘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. 이쁘죠? 이것도 사랑초 종류입니다. 네, 하나는 죽었고, 이렇게 또 하나는 싱싱하게 살아서 이렇게 했습니다. 얘는 제가 결단을 내렸죠. 확 잘라. 다시 이렇게 풍성해졌어요. 네. 아깝다고 아끼면, 그거 됩니다. 알죠? 흰색, 샤프란. 카네이션, 페랭이, 1일초 꽃. 라비란 꽃. 방울, 토마토. 겹, 페츠니아. 무늬 사피니아. 사피니아, 미니 해바라기, 태베 꽃입니다. 두 번째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. 자주색 사랑초 꽃 잎이 자주색이죠. 입 안에 하트가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. 인도 문주안 꽃. 이것도 보베나 종류죠. 네. 이거는 지금 꽃을 피우는 이유가 삽목을 했기 때문입니다. 삽목이 꼭 필요한 이유. 네. 버베나가 지금 저쪽에 있는 거는 꽃을 안 피우고 있어요. 근데 삽목했는 애들은 다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결국은 한 번은 잘라줘야 되는 거나 삽목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꽃을 볼수 있다는 거야. 이거는 분홍 청. 사랑초, 분홍색, 번개꽃. 이것도 제가 가지 확 쳤거든요. 장마 오기 전인가 나선가 전으로. 근데 다시 이렇게 완전히 엄청 많이 풍성해졌어요. 펜타스. 네, 펜타스는 강추합니다. 계속 지금 펜타스가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. 한번 잘만 가꾸면 계속 꽃멍울을 집 올리는 게 펜타스입니다. 페추니아도 어떻게 했습니까? 제가 확 쳤죠? 이렇게
박혔어요. 근데 살았죠? 이상하다 싶으면 다 잘라주세요. 그게 살리는 방법입니다. 버베나 부처꽃 키가 큽니다. 하단 뒤로 심으세요. 저 지금 중간에 있거든요. 부처꽃 굉장히 키가 큽니다. 그죠? 부처꽃 장미 꽃댕강 꽃 목수구 꽃 장미 베나 꼬리풀 분홍 토플 꽃 봉선화 꽃 달리아 카네이션 연대꽃 겹 삼잎 국화 파스텔 색 백이롱 만델빌라 겹 백이롱 더덕 꽃 에키 네시아 풍접초 꽃 도라지 꽃 메리골드 쪽두리 꽃 쪽두리 풀 난타나 가자니아 물의 옥잠